있는데 네. 앞으로 조심하세요. 이런 거 하지 마세요. 조심하세요. 가져가라. 생각하시는 것만큼 느끼할까? 전혀 새로운 맛이 안 느끼겠어. 안 전혀 새로운 맛이 저는 국민 음식이 김말이를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킨 음식이라고. 나는 굉장히 좋은 이런 모험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굉장히 생각보다 맛있어요. 아 그래요? 네. 생각보다 두 분의 이 메뉴가 야 이건 좀 근데 같이 먹으면 참 어울리는데. 네. 아 그러겠네요. 세트로 나와야 돼. 그러니까 A세트 정말 이거 기가 막힙니다. 이거 지금 까순이 네, 까르보나라 순대와 비빔말이. 비빔, 이 두 분. 이거 어떤 게 지금 메뉴로 올라갈지. 자, 하나, 둘, 셋! 보겠습니다. 끊으세요! 이동욱. 임수롱, 예동! 자, 이렇게 해서 예동 씨 결승에 진출합니다. 직접 숨을 기르시고 나오시니까 죄송합니다. 이 음식을 위해서 장인같이 장에서 더 닦고 나오는 것 같아요. 오랜 동안 저 진짜 장인의 숨결 막 장도 막 한 뭐 한 20년씩 담그고 오시는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연구 많이 했습니다. 네. 네. 프랜차이즈 사장님 같아요 지금. 직접 한번 네. 네. 보여주시죠. 정말 네. 프랜차이즈 하러 오셨죠. 잘 보세요. 네. 제가 팬은 조금 미리 달궈놨고요. 네. 그냥 오일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정도 이렇게 틀려. 둘러요. 네. 오, 그다음에 이게 진짜 쉬워요. 그냥 이렇게 마늘 이렇게 넣고 오 진짜 양파도 그냥 이렇게 넣으시고 진짜 많이 해보신 것 같네요. 네, 그래서 이렇게 그냥 볶아요. 어느 정도 볶냐면 마늘이 살짝 노릇노릇해질 그 정도까지. 네. 요때 요 정도 노릇노릇해졌어. 그냥 이 순대 먼저 볶는구나. 아 순대 네, 껍질 깐 순대 네. 그냥 넣으면 돼요. 이렇게 껍질 제거 껍질을 꼭 제거하셔야 됩니다. 아유 시중에서 파는 이 까르보나 바로 아니면 그냥 크림 스프 맞아요. 네, 아 쉽네요. 네. 바로 예. 이 잡내를 좀 더 잡아준다는 생각에 마지막으로 우유 살짝. 아~ 네. 원래 고기 절일 때 냄새 배려고 네. 우유에 담궈놓으면 잡내 없어지거든요. 왜 다 서있어? 그래서 그냥 이대로 올라가. 좀 이렇게 자작자작해질 때까지 좀 이렇게 졸이듯이. 아 맛있겠다. 이거 진짜 냄새가 괜찮아요. 괜찮아요, 진짜 괜찮아요. 마지막으로 후추 그냥 되게 간단하죠. 후추 뿌리니까 냄새 되게 좋아. 후추 뿌리니까 완성. 아까 이 냄새였어. 잠시만요. 우리 안 걸리네. 아니 조리법이 상당히 간단하네. 되게 간단해, 되게 간단해. 뭐 고민하고 할 필요도 없어요. 자요. 제 프랜차이즈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. 자 지금 저 오늘 백호점 기념으로 이게 또 조사님이 나오셨습니다. 101번째. 네, 101번째 분께는 저희가 순대를 20m 드릴게요.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는 집에 가실 때 2m씩 쏴드리겠습니다. 순대. 어때요? 순대 냄새 일단 좀아 일단 뒤져보 하나가 안 나죠? 예, 일산의 박여사님 지금 저 가게 때문에 오셨는데 어떻습니까? 그쵸 이게 식감 탱글탱글하죠? 네, 그냥 면이랑 다르죠? 그리고 스파게티 면보다 훨씬 탱글탱글한 맞아요, 느낌이 맞아요. 식감이 좋고 일단 순대 잡내가 안 나고 그리고 스파게티 면하고는 다르게 그 면 속에도 양념이 돼 있고요. 진짜 맛있다. 맛있죠, 맛있죠. 수룡 씨 어때요? 정말 맛있어. 맛있죠? 진짜 맛있어요. 지훈 씨 어때요? 자, 과일 튀김의 산증인. 이거야말로 새로운 맛이야. 아, 저 과일 튀김에 비해서 어때요? 차원이 다른데. 완전. 이게 근데 한 가지가 좀 이 저 소스가 짤 수가 있어요. 이게 아무래도 이제 볶다 보니까 자작자작해지면 네. 까르보나라 소스를 좀 적당하게 해서 우유를 좀 더 부으면 네. 맛 한번 보시고 네. 짜다 싶으면 우유만 더 부으시면 돼요. 네. 까르보나라 소스는 아무 데도 볼 수 있는 거죠? 네. 마트에 가면 다 팔아요. 한국에 보통 그 정도 넣고 다니잖아요. 작년에 담궜으니까 집에다 항아리에다가 까르보나라 집에서 안 담궈도 돼요? 네. 작년에는 안 담궜습니다. 까만 약간 담그는 담그는 김장 담그듯이 네, 까르보나라 또 담그는 날이 있거든요. 아, 까르보나라 소스 없으면 즉석 크림 스프로 하셔도 돼요. 아, 근데 여기에 바질이나 파슬리 가루 뿌리면 더 완벽해요. 그러면 일이 너무 커져. 야식이 아니야. 그렇지. 맞아, 맞아. 저희 팀의 친구들. 빠른 조리. 간단해야 되는데. 간단한 조리 시향하고 있습니다. 프랜차이즈 원가를 주기 위해서 바질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. 바질이 어떻게 생기는지 모릅니다. 어떻게 박여사 102호점 하시겠습니까? 아, 저는 프랜차이즈 하고 싶네요. 아까 비빔말이랑 까순이랑 네. A세트 메뉴로 해서. TV를 보시는 이 그 분식점 하시는 분들은 정말 진짜 해도 될 것 같아요. 한번 도전해 보세요. 지금 동욱 씨가 앞으로 죄송합니다. 이거 만약에 이거 걸리면은 법적으로 내용증명 갑니다. 하지만 우리 저 사장님께서 안 됩니다. 몰래 하세요.